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봉이 좀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요, 뭐 아직까지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그림의 움직임은 없었다. 그래서 뭔가 시장에서 또는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뭐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아니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 나와주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1선과 이 만원이라는 언저리 구간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누고 있죠. 네, 그러면서 그 상하 등락폭이 굉장히 좀 좁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여기서 어떤 액션이 나온다, 액션이 나올 때 뭐가 나옵니까? 재료,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겠죠. 요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서 요런 양봉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그걸 한번 좀 쭉 지켜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어려우면은요 영상에 댓글 있죠, 댓글 클릭하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거 확인하셔갖고 저희 쪽 채널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매일같이 받아볼 수 있고, 오늘 저희가 드렸던 것들은 뭐죠? 전기차 배터리팩 관련해서, 아 이게 오늘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있고 오늘은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있다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눈여겨보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종목 세 가지를 보내드렸죠. 성우, 모트렉스, 삼형 SNC. 삼형 SNC? 이거 오늘 막 올라가던데? 이미 준비된 분들은 이거 수익 났겠죠? 당연히 매매했겠죠. 평소보다 거래량이 오전부터 아침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오 내가 허브경제TV가 이거 주도 섹터라고 했는데, 주도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믿고 접근을 했겠죠? 예, 저희한테 감사 인사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시작하시는 분들과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은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간단하게 채널 추가하셔서 나는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될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가실 건가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괜찮습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되는 거니까. 저희가 무료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매매 같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G2파워가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태양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여기 언저리에서 그런 이슈들을 한 번씩 자극이 된다,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양봉이 형성이 될 건데, 이 양봉이 작은 양봉, 막 1%, 2%, 3%, 5% 이런 양봉이 아니라 시원하게 10% 이상, 20% 이상의 양봉들을 자주 보여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원전이라든지 뭐 태양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 손치면은 여기서 이번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요 14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이 형성이 될 거고요. 이 양봉이 형성이 되면 그동안 저항받던 요 구간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강한 액션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그 강한 액션 중에서 우리가 요 라인 구간에서는 분할로다가 정리를 하자, 물량을 정리하자. 물론 나는 여기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여기서 정리하겠다, 괜찮아요. 여기서 정리하겠다, 괜찮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요 언저리 근처에서는 매도를 해갖고 좀 수익을 챙겨가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저의 기준에서 맞다라는 거거든요. 저의 기준에서 괜찮은 흐름이다 라는 거지, 이게 뭐 100%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도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마의 대장을 선별해서 안내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미 스타트 라인, 스타트 지점이 다른 거예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기 앞에서 시작하는 거고, 모르면 그들보다 100m 뒤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선택을 하시면 되죠. 나는 100m 뒤에서 시작하기 싫다, 나는 동일선상에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은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 이 정보를 받아서 같이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클릭 몇 번 하는 게, 10초 정도 투자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괜찮아요. 저희한테 채널 추가하시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좀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채널 추가만 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복잡하지도 않을 거고요.
무료 체험, 무료 추천 정보 원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랑 같이 이런 매매 할 거예요. 회원님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장이 마감하면은 내 계좌에 이런 수익이 찍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안 하고 내일 해야지. 그럼 내일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일주일 있다 해야지. 이번 주는 너무 바쁘니까 다음 주에 해야지. 당연히 다음 주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났을 때 미리 신청해 놓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